커세어에서 나온 커세어1이라는 완공체 PC입니다. 커세어1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상당히 작게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픽카드, CPU 모두 다 순행이 돼 있습니다. 와, LED 존나 아니네 이거. 엄청 조용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게임을 했을 때 온도 유지가 잘 돼야겠죠. 게임을 깔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임 다 깔았고요. 세팅도 끝나가지고 게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상도 같은 경우는 FHD의 프로 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블러 켜고 선명함 켜고 올 울트라 옵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양이 9900K에다가 2080Ti가 달려있기 때문에 FHD 올 울트라 훈련장 정도야. 이건 진짜 껌입니다. 지금 보시면 글카도 완벽하게 풀로드는 안 돌고 있고 클럭 같은 경우는 1800 후반에서 좀 높게 올라갈 때는 1900 초반까지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글카 온도도 지금 59도밖에 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CPU 온도도 마찬가지로 한 그 정도 온도가 나오고 있고 CPU는 올코어 4.7GHz로 작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올코어 4.7GHz면 딱 순정이죠. 뭐 온도만 봤을 때는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그냥 공랭 2080Ti를 장착했을 때는 절대 볼 수 없는 온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에 에어컨을 막 한 20도로 틀어놓고 공랭 최상급 쿨러를 달아놔야 나올 수 있는 온도?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런 ITX 케이스에서 60도가 안 나오는 글카 온도를 가진 거는 진짜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글카 클럭 같은 경우에는 순정에 가까운 상태라서 좀 클럭이 엄청나게 높게는 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글카 오버클럭을 하면 더 높여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부하도를 올리기 위해서 4K로 올려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4K 올 울트라 세팅입니다. 4K 프로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에서 2080을 장착해도 60프레임이 거의 고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2080Ti다 보니까 그냥 웬만한 전투 상황에서도 이게 60미터로 내려가는 건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 정도로 2080Ti의 성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글카 클럭은 좀 떨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글카 온도는 59도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CPU 같은 경우는 아까 FHD에서는 글카 병목이 풀려가지고 CPU가 열리를 해서 그만큼 더 프레임이 나오는 건데 지금은 글카에서 병목이 걸리기 때문에 CPU가 일을 더 안 해서 CPU 온도가 아까보다 훨씬 더 착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조그만 케이스에서 이런 발열 컨트롤을 보여준다는 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제품이 대단하다고 하냐면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제작을 할 수 있는 ITX로 제작을 하더라도 이 정도 사이즈의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고요. 이 정도 사이즈에서 CPU 글카 둘 다 순행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온도 같은 경우는 이게 일체형 PC 구매하는 거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웬만한 사이즈의 ITX 케이스를 구매를 하셔서 직접 조립을 하셔도 보기가 힘든 수치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CPU 같은 경우는 전력 제한이 걸려가지고 시네벤치 온도가 70도가 안 넘었었죠? 그러면 전력 제한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이밍이 아까 없는 메인보드 제품이었는데 커세어라고 이렇게 네이밍이 박혀있어요. 그러니까 MSI에 OEM을 맡겨가지고 따로 만든 제품이라는 거겠죠. 근데 지금 바이오스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 MSI의 바이오스 디자인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능을 보시면 다 수정할 수 있네요. 내가 오버클럭을 하려면 오버클럭도 지금 할 수 있는 거고 메모리를 바꿔가지고 XMP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뭐 메모리 3200에 이런 오버클럭도 더 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2666MHz의 메모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메모리를 3200에 16, 18, 18, 36에 560 정도 집어넣어 봅시다. 그냥 그리고 1.35V 메모리 오버클럭을 한 다음에 CPU는 오버클럭을 하지 말고요. 전력 제한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제한은 이제 여기 오시면 C스테이트 이런 거 아무것도 안 건드려도 돼요. 여기 전력 제한들만 전부 다 최고로 풀겠습니다. 일단은 컴퓨터는 잘 켜졌고요. 바로 시네벤치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140W까지 막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95W에 이게 걸려 있었었죠? 그리고 클럭도 다운 없이 올코어 47배수로 전혀 성능에는 제한이 안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끝났습니다. 점수는 4829점이 나왔고요. 아까 전에 4086점이었나? 그래서 4000점대 초반이 나왔었는데 거의 500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네요.
전력 제한이 딱히 안 걸렸기 때문에 아까 전에 올코어 47배수로 작동되는 거 봤고요. CPU 최고 온도는 85도가 나왔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에요, 지금. 물론 지금 짧은 시간에 이제 테스트라서 수온이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런 비슷한 부하를 걸었을 때는 발열이 더 높아질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런 시네벤치의 짧은 시간 내에도 9900K의 발열을 커버 가능하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 케이스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력 제한도 풀고 램오버도 했으니까 한 번 더 게임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글카 전력 제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하고 동일하게 4K 풀 울트라 세팅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CPU 같은 경우야 아까 전이나 지금이나 어차피 인게임에서는 95W의 전력 제한을 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똑같이 4.7GHz에 고정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글카 온도는 지금 6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글카 클럭은 확실히 아까보다 느른 걸 볼 수가 있죠. 확실히 전력 제한을 푸니까 풀로드 환경에서도 클럭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만큼 발열이 증가했기 때문에 글카 온도는 조금 더 올라간 걸 볼 수 있는데 62도 위로는 더 이상 안 올라가네요. CPU 온도도 램오버를 했는데 아까에 비해서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팬이 빠르게 돌아요. 쿨러드 도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저번에 공랭쿨러 테스트 했잖아요. 근데 공랭쿨러 테스트 했을 때는 이 정도 거리만 있어도 시끄러운 팬들은 소리가 꽤 컸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에어컨 소리에 묻혀서 그냥 안 들립니다. 이 거리에서 그 정도로 팬 소리가 조용해요. 와, 아까 전에 제가 이 컴퓨터를 한번 뜯었잖아요. 뜯어서 보여드렸을 때 안쪽에는 팬이 달려있는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글카 방열판 쪽에 그 조그만 팬 하나 달려 있었어요. 그거 말고 이쪽에는 심지어 팬도 안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라디에이터를 식힐 수 있는 팬은 이 상단에 달린 배기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흡기는 파워에 들어있는 여기 팬으로 흡기되는 거랑 여기 배기 하나밖에 없는데 이 정도 온도 컨트롤이 되는 게 진짜 저는 너무 놀라워요. 왜냐면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PC 사양이 아니잖아요. 9900K에다가 2080Ti가 장착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개가 장착돼 있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거는 상단에 배기팬 하나뿐인데도 이 정도 발열 컨트롤이며 진짜 내부 설계를 오지게 잘해놨다는 거겠죠? 진짜 이 팬으로도 이 정도 컨트롤이 되는데 다른 팬으로 바꾸면 온도 컨트롤이 어느 정도 더 될까 궁금하네요. 팬을 바꿔봅시다. 제가 140mm 팬 가진 거 중에 지금 좋은 팬이 이거. 이건 이제 녹투아에서 나온 NHA14라는 팬인데 이게 NHD15 거기에 들어가는 팬하고 똑같은 거일 거예요. 최상급 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로 바꾸면 어느 정도 쿨링이 더 좋아질지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상단은 이렇게 뺀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사가 딱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만 이렇게 딱 풀고요. 사이즈가 된다. 네, 이렇게 팬을 장착을 하신 다음에 이게 케이블이 약간 짧아가지고 연장 케이블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녹투아 팬 같은 경우는 지금 크롬엑스가 이 선이 굉장히 짧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좀 장착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아까하고 동일한 세팅에서 시네벤치를 바로 돌려봅시다. 팬 속이 빨라지는 거 맞아?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아니 귀를 대고 있어도 소리가 잘 안 들려. 팬 속이 빨라지는 속도가 엄청 느린 것 같네요. 지금 끝났을 때는 86도가 나왔는데 아까보다 1도가 더 높죠? 근데 이거는 팬 속 세팅을 커스텀으로 해놓고 팬 속을 100%로 돌릴게요. 팬 속이 최대 속도에 도달한 다음에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봅시다. 아까 이 팬보다 소리가 커요. 풍량은 아까보다 더 센 것 같은데 이 정도예요. 풍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풍압은 그냥 평범한 수준?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네벤치를 돌려봅시다. 끝났어요. 점수는 아까하고 비슷한 4821점이 나왔고요. 최고 온도는 81도가 나왔습니다. 아까 온도보다는 4도가 떨어졌어요. 근데 아까 이거 테스트했을 때는 어떻게 했다? 지금처럼 최고 팬속으로 고정을 시켜둔 게 아니고 기본 세팅을 했기 때문에 팬속이 올라가는 시간도 있었을 거라서 이쪽이 더 구렸을 거예요. 근데도 4도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거는 이 팬 성능이 상당히 좋다는 거겠죠? 이 상태로 게임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세팅은 아까하고 동일하게 그래픽카드 전력 제한은 풀고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글카 시작 온도는 47도 수준? 그리고 글카 클럭은 금방 전에 1800 후반대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부터 클럭이 더 올랐죠? 일단은 조금 더 플레이하면서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죠. 지금 훈련장에서 꽤 있었는데 어? 행규전가요? 뭐지?
어? Hello. 어? 뭐지? 버그인가? 어? 사라졌어. Hello. 어? 핵 같은데?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핵 같아. 오, 탭을 버렸어. 고마워. 아무튼. 그래서 지금 훈련장에 꽤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었는데 글카 온도는 61도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62도 정도 됐었는데 솔직히 뭐 살짝 떨어지긴 했어요. 지금 체감상 글카 온도가 올라간 속도도 엄청 더딘 거 보니까 확실히 쿨링이 좋아진 건 있긴 한데 엄청난 수준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GPU 온도 같은 경우도 아까보다는 한 소폭? 한 5도 이내 수준으로 낮아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거 팬으로 바꾸고 쿨러도 돌리니까 배기 능력이 올라가면서 GPU 글카 온도를 둘 다 잘 떨궈주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걸 안 보여드렸네요. 이 PC에 무슨 제품이 들어가는지 보여드려야겠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MSI의 2080Ti 벤투스 오버클럭 모델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거는 또 엄청 중요한 건 아닌 게 뭐냐면 저 제품의 기판을 사용했다는 거지 실제로는 따로 커스텀 방열판을 장착을 해서 일체형 순행도 장착이 돼 있고 거기다가 방열판에 따로 쿨링을 할 수 있는 쿨링팩까지 장착된 약간 커스텀 순행으로 된 제품이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99K 스태핑은 P0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NVMe는 삼성 꽤 들어가 있네요. MGVLW512 PM961이면 960 EVO의 OEM 모델. 그러니까 960 EVO랑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딱히 사양해서 흠잡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Corsair One 리뷰를 해봤는데 일단 이 제품도 뭐 단점이 없진 않겠죠. 이 모델 가격은 국내 판매가가 489만원이에요. 근데 국내에서 이 정도 수준의 사양에 케이스 한 2, 30만원 정도로 대충 맞춘다고 쳐도 400만원 언저리 수준으로 나올 텐데 지금 한 90만원 정도가 더 더해진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정도 돈 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ITX 케이스에서 이 정도 쿨링 성능을 낼 수 있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만드는 조립컴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거를 완본체 PC로 제작이 된 데다가 Corsair 제품이라면 Corsair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많이 붙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에 나왔다는 거는 거품이 별로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 점수를 줘보자면 일체형 PC 중에서는 1티어 그리고 지금은 녹타 펜으로 교체를 한 상태인데 이 펜 성능 같은 경우도 나쁜 펜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 펜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 없을 것 같고 본인이 진짜 극한의 쿨링을 원하신다면 지금 저같이 다른 조금 더 고성능의 비싼 펜을 장착하시면 되겠지만 소음적인 것까지 대충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이 펜 달고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